결정 당일날 사장은 고개를 숙이면서 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했어요. 저희는 믿었어요. 사람들이 안심을 했고. 어떻게든 꼭 지키겠다고 말한 약속. 그 결과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. 감사했으시오. 아가씨 큰 열 한번 가져오겠습니다. 그런데 선정 후 실제 계약서엔 현대건설의 약속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. 이게 현대건설 계약서, 이게 이 계약서예요. 이게 특허기 무상제공이라고 돼 있죠. 네. 구체적 아이템이 나와 있어요. 이주비, 이사비 지원, 이게 1536억, 이것도 여기 있고. 구체적으로 이게 있는데 왜 계약서에 이걸 안 넣냐고. 이만한 한계도 지금 안 들으세요, 계약서에. 계약서 어디에도 화려했던 약속은 보이지 않았답니다.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다른 뭘로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써놔야 되죠. 단순히 현금 7천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별도로 5억을 V자로 돌려받으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. 현대건설이 공짜로 제공한다던 특화 설계와 이사비. 이 파격적인 제안들을 주민들은 믿었답니다. 그러나 행복한 거네. 시대의 사기극이 될 수 있어요. 이렇게 거짓말 시켜서 시공사 선정해 하고 약속을 못 지킨다면 시공사를 박탈해야 됩니다. 이제 시공사를 다 뽑아서 주공 1, 4주분은 초과익 한수를 피했어요.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고 정상적으로 법을 지켜서 진행했으면 죽었다 깨는 거 이게 관청 인가 신청을 10일 만에 할 수 없어요. 2018년 부활한 초과이익 환수제. 이를 피하려면 2017년 12월 말까지 인가를 마쳐야 하는 상황. 시간이 없었습니다. 현대건설이 정상적으로 하면 유찰을 시켰어야 맞아요. 그런데 두 개 들어왔는데 하나를 유찰시켜버리면 하나 남잖아요. 그러면 자동 유찰이에요. 새로 하는 순간 이제는 도저히 빼먹지 못하겠어. 초과이익 환수를 다 해야 돼요. 그렇죠. 뻔히 현대건설이 이사비 7천억, 7천만 원 줄게 뭐 하는 거 불법인가 뻔히 알면서 그냥 그랬을 것이다? 방법 없어. 그랬을 것이다? 아니야, 방법이 없어. 말도 안 되는 설계도면 가지고 조합원들이 뻥 가게 만든 설계도면 이거 완전히 사기도면이야, 사기도면.